자, 보도록 할게요. 자음과 모음. 우리말의 자음 체계 볼게요. 자음의 분류.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입술 소리가 있어요. 입술 소리, 잇몸 소리,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가 있어요.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안 울림 소리가 있고 울림 소리가 있어요. 안 울림 소리에는 예사 소리가, 된 소리가, 거센 소리가 있어요. 예사 소리는 부, 드, 스, 즈, 그, 흐가 있고요. 된 소리는 그죠? 거센 소리는 이런 게 있어요. 울림 소리는 콧소리예요. 얘네. 무느, 으는. 흐르, 유음이라고 그래요. 흐르는 소리예요. 흐름 소리. 리을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다섯 가지 이 세로에 있던 거죠.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입술 소리는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예요. 무, 브, 뿌, 프. 미음, 비읍, 삐읍이야. 잇몸 소리 볼게요. 밑 잇몸하고 혀끝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죠? 니은, 니은 처음에 보면. 그죠? 센 입천장 소리예요. 센 입천장과 앞 혓바닥에서 나는 소리예요. 입천장이 입천장 혀를 대다 보면 앞쪽에는 좀 딱딱하고 위쪽에는 말랑말랑한가요? 입천장이? 모르겠어? 다 딱딱해? 응? 다 딱딱해? 몰라? 여린 입천장은 혓바닥 뒤에서 나는 소리예요. 여린. 그리고 목청 소리는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예요. 지금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결론은. 다? 거의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발음할 때 목청의 울림에 따른 거예요. 발음할 때 목청의 울림. 울리는 거랑 안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목청이 떨려 울리는 소리는 얘네가 있고요. 콧소리, 비음이에요. 유음도 있고 비음도 있어요. 입안에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면서 내요.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몸에 댄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건 리을이에요. 유음이에요, 유음. 울림 소리예요. 그 다음에 안 울림 소리는 뭐예요? 목청을 울리지 않고 내는 거예요. 얘네 네 개를 제외한 모든 자음이 될 거예요.
요거 원장님 블로그에 있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블로그에 있는 건데요. 이거 뭐야? 순음은 입술 순자죠? 입술 순자죠? 그죠? 순음이라고도 해요. 어떻소? 순음이라고도 해요. 여기에 뭐라고 무브풋 써 있죠? 그죠? 예,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잇몸 소리예요. 잇몸 소리. 잇몸. 치조음이에요. 느드트르스예요. 느드트르스. 느드트르스 돼요. 맞아요? 얘 빼고. 그지? 치조음. 샌잎 천장 소리. 즈츠쯔예요. 즈츠. 경국에, 경국에. 경국에, 응.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위쪽, 위쪽. 이 뒤에는 좀더 물렁물렁하지? 맞잖아, 말캉말캉해. 혀로 뒤로 가기도 힘들지만 요쯤만 돼도, 그지? 좀 물렁물렁해요. 그죠? 거기를 연구계라고 하고요. 여기를 경구계라고 해요. 열인 거예요. 연구계예요. 뭐가 있어요? 크으가 있죠. 크으가 있죠. 그죠? 목청 소리예요. 후음이에요. 후음. 이걸로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예사소리,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된 소리, 울림 소리가 있어요. 울림 이걸 어떻게 외우냐? 그지? 이쪽 거 보는 거예요, 지금은. 예사소리가 바다사자가. 바다사자가. 된 소리는 그냥 쌍으로 된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울림소리는 나라마음. 나라마음. 리을만 따로 외우세요. 리을만 유음이에요. 비음이고. 그지? 나라마음. 은 뭐라고? 울림소리다. 안 울리는 건이세 가지가 있어요. 예사 된 소리, 거센 소리. 예사 소리가 뭐라고? 바다 사자 바다 사자가. 그다음에 뭐 얘는 자동으로 외워졌고 거센 소리는 뭐야? 그냥 따로 외워주세요. 뭐 저걸로 다 해달라고? 그죠?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거죠? 자, 일단은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도 외우고 저렇게도 외우고 다 외워야 돼요. 실전 문제는 그냥 황당하게 낼대요. 이걸 막 섞어놓고 아닌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건 그죠?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이 표를 보고 외울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것도 외웠고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그지? 울림소리는 바다사자가
나라 마음이라고 그래서 나라 마음. 나라 마음. 그죠? 얘는 안 올림은 그거 빼놓고 다예요. 나라 마음. 그죠? 그리고 아까 울림소리 말고 예사된 소리, 거센 소리 있죠? 그죠? 바다 사자가. 그죠? 바다 사자가. 바다 사자 알죠? 바다 사자가 똥을 쌌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예사 소리예요. 그죠? 된 소리는 쉽고 예사 소리 나머지 네 개. 그죠? 뭐 할까? 어떻게 썼던지 외워, 알았지? 자, 우리말의 모음 체계 볼게요. 모음 체계. 이건 다음 시간에 할까? 이것만 외우면 되거든? 이거? 여기를 출제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가라고 해. 그러니까, 소문자 A에 놓고, 여기에 들어갈 것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막 응? 나와요. 다 외워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 톡 까놓고 재수없게 외우게 한다고. 이런 거 그냥 나오면 되니까. 이거 써놨지? 입술, 순, 치조음, 경구계, 연구계, 후음,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요. 이게 뭐라고? 이게 입술 순자지, 그지? 이게 치조음이지, 그지? 이게 뭐예요? 경구계고, 이게 연구계지, 이게 목, 후자지, 그지? 맞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입술 소리. 얘는 잇몸 소리. 얘는 센, 입, 천장 소리. 얘는 여린, 센이 아니라 여린 입 천장 소리. 그지? 얘는 목청 소리. 맞춰봐요. 뭘까요? 이걸 어떻게 하려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나거든? 안 외우면은, 그지? 뭐 이걸 날 보고 하려는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그말 나와? 안 나와? 지금 당장. 욕 나오죠?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겠어? 기억 하나 볼까요? 순음. 맨 앞에부터. 무브프가 있네요. 맨 앞에 있는 게. 순음. 무브프예요. 기억이. 맞아요? 맞죠? 얘까지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지? 맞죠? 예, 맞아요. 니은. 얘, 뭐였죠? 드드트르스. 드트 있죠? 여기. 맞아요? 맞아요. 디귿 뭘까요? 센입 천장 소리. 즈츠가 있었어요. 즈츠예요.
예? 아니야. 알았죠? 얘, 이 잇몸 소리예요, 얘 잇몸 소리. 그지? 맞아요? 그렇게 찾아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